코스피 지수가 연기금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76포인트 오른 1932.0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43포인트 상승한 518.90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전 내린 1071원 10전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토요타 브랜드가 미국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2014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토요타는 품질, 가치, 연료 효율의 항목에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토요타는 지난 2007년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주말 보조금 규모의 20에서 50만 원 수준의 추가 보조금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KT로부터 촉발된 이통시장 보조금 경쟁이 SKT와 LG유플러스로 이어지면서 SKT가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고 100에서 12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내비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373원, 영업이익 39억 원, 순이익 6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9%, 54% 감소했습니다. SFC가 우리투자증권과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며 계약 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